오바 박사가 만난 오늘의 신인류는 세상에 몸값이 70억인 호랑이가 있다? 매달 100건씩 콜라보 제안을 받는 브랜드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부직 타이거입니다. 부직 타이거는요, 호랑이를 가지고 폰 케이스나 아이패드 케이스, 노트북 파우치, 문구류 디자인 굿즈를 만들고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스토리텔링하는 디자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직 타이거가 진짜 말 그대로 핫하잖아요. 요번에 해가 이렇게 딱 바뀌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뚱랑이한테 진심으로 새해 복을 빌어주시더라고요. 뚱랑아, 올해는 너의 해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코엑스에 뚱랑이 벌룬 크게 만들어졌을 때 저희도 직접 갔었거든요. 이 캐릭터가 뚱랑이인 거를 아는 분들이 그냥 호랑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 뚱랑이 앞에 있어, 뭐 뚱랑이 앞에서 만나 막 이렇게 하시고 줄 서서 막 사진 찍고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도 사진 한번 찍고 아닌 척. 중국에서 엄청 요새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중국의 백화점에 전체 랩핑을 뚱랑이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품들도 한 2, 300개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는 캐릭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 두 분 다 대기업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퇴사하기 전에는 제네바 모터쇼에 있는 컨셉카 디자인을 같이 참여했어요. 스케치했던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잡지에 같이 실렸고 행복하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되게 즐겁긴 했었는데요. 개인이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거대한 공장과 회사가 있어야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별개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산업군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업군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한계도 분명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다 보니까 좋은 차도 갖고 싶고 또 한 개만 갖고 싶은 거 아니고 막 두세 개도 갖고 싶고 막 그랬는데 평생 제가 모아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인 거예요. 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월급에서 50%는 저금을 해야 뭐 한 20년 뒤에는 집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럼 차는 포기해야지. 욕망과의 이런 괴리가 조금 있어서 뭔가 더 큰 거를 이루려면은 지금이 시기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일을 시작을 해도 잘 할 수 있겠다는 믿음 같은 게 있으셨나요? CC여서 제가 대학 때부터 봐왔잖아요. 되게 꾸준하고 하면은 언제나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둘 사이에 사건을 접할 때 항상 확신이 강한 사람은 송 대표님이었어요. 저는 반대를 해도 그렇게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엄청 강하니까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쪽으로 항상 중력이 쏠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은 차분히 오랫동안 이루어지긴 했어요. 10년 동안 이 정도 저금을 해서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를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직 타이거가 왜 사람들한테 이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의 주인공이자 화자는 뚱랑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일상을 같은 타임라인으로 살면서 꾸준하게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이벤트들을 서술하거나 후회를 얘기하거나 포스팅을 하고 뚱랑이의 이름으로 일상을 같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1일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제품이나 마케팅적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오늘도 뚱랑이가 얘기를 해주겠지라고 일상 속에서 뚱랑이와 함께하는 그런 공감을 고객들에게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한 자리에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브랜드 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럼 1일 포스팅을 해야겠다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TV나 라디오에 광고를 일방적으로만 쏴서 피드백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한번 하니까 결과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연령층은 어떤 사람한테서 피드백이 왔고 아예 보고서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데? 디자이너한테는 거의 축복과도 같은 수치다. 어떤 변수만 조절할 수 있으면 최고의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SNS에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수치들을 확인하셨고 어떤 식으로 변화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기준이랄 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임의로 정해서 한 일주일, 2주일은 비슷하게 올려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튀는 구간이 오거든요. 뭐 좋아요가 평소에는 뭐 100개인데 이거는 왜 150개지? 그러면 그때부터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변수는 뭐가 있었지? 색인가? 형태인가? 시간대를 내가 조금 5분 늦게 올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슷하게 또 실험을 해봐요. 그런 식으로 수치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뚱랑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을 때 좋아요가 한 800개? 8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고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발전시켜 오셨다는 인상이 강한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싶다는 욕망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그게 패착이었어요. 아무래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취향도 내 걸로 하고 싶어서 했더니 저희의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은 대중적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드로잉이거나 그래픽이어도 반응이 좋아서 아 이걸 제품으로 냈는데 판매량도 높은 거예요. 판매량이 높으니까 개인적으로도 행복해졌고 행복을 가지고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만지기 시작하니까 예뻐 보이고 제가 예쁘니까 다시 또 고객들도 좋아해주고 또 판매량이 늘고 더 예뻐 보이고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일이 포스팅을 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2018년도 4, 5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때 무직타이거를 시작했으니까. 브랜드를 론칭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바로 하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일일이 포스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몇 년을 이어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이런 게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독하게 일일일 포스팅을 지켜왔냐면 저희가 가족상을 치러서 장례식장을 지켜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당연히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드는 생각이 오늘도 뚱라이가 얘기를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팬분들이나 고객들은 무직타이거라는 브랜드 그 안에 있는 캐릭터 뚱랑이를 보는 거지 사적인 뭔가 사건이 개입이 돼서 이 브랜드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악물고 했죠. 저희 지인들이나 브랜드 관련자분들이 혀를 내두르셨죠. 도대체 누가 한 거냐. 그렇게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저희는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일일 포스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 시작하면 잘 안 끊는 스타일이에요. 하루를 온전히 다 바쳐서 며칠을 사는 것보다 일정량 시간을 보통으로 들여서 몇 주를 사는 게 훨씬 더 결과치가 좋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한데 시간이 날 믿어줄 거고 나는 이 정도만 하고 내일 또 하면 돼. 그거 하나만 그냥 믿고 하면 결과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브랜드에서도 똑같이 도입을 했더니 확실히 1년도 안 돼서 조금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꾸준함의 힘을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꾸준함의 힘을 발견하게 됐던 순간이 있을까요? 중학교 때 예고를 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꾸준하게 드로잉을 했어요. 미술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잘 그리는 친구도 많고 나의 실력은 하위에 있는 듯하고 나는 근데 욕망은 여기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 욕망은 있으니까 하루 이틀 막 밤새서 그린 적도 있었는데 전혀 안 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럼 나는 그 사람이랑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지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멈추지 않은 정도의 선은 어디까지일까? 초반에 실험을 했었어요. 2시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하기 싫더라고요. 그럼 1시간만 줄여볼까? 1시간을 했더니 해볼만 해요. 한 1년 해보니까 1시간 10분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연도에는 1시간 20분 해보고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쉬워져요. 실력도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공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회사 생활할 때도 새벽에 출근해서 자기 개발하는 걸 좀 좋아했었는데 시각 디자인 전공이어서 처음에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아침마다 가서 더 그렸더니 실력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출근했거든요. 그거를 퇴사 전까지 매일 했었어요.
몇 년 다니셨죠? 7년? 8년? 그래서 주변에서 다 이거 하다가 몇 달 못할 건데 이걸 왜 하냐. 그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출근을 했었어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피곤해요. 그냥 해야 돼요. 김연아 선수님의 유명한 찰칵. 맞아요. 그 얘기 저희 많이 해. 저 얼굴에 소름 돋아. 저 그거 보고서 우와 똑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신기해. 무직타이거는 직장을 벗어나 원하는 일을 하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10대, 20대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에서 제일 힘든 세대들이라고 좀 생각해요. 통계적으로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세대라는 타이틀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 전에 세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참고 일정 기간을 하면 얻을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저희가 막 인내하고 부당한 거를 참으면서 뭔가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무직은 나태하고 게으른 게 아니거든요. 굳이 막 선택을 해서 무직을 한 사람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도 무직이 될 수도 있고 무직이라는 정의를 너무 나쁘게만 해석하는 사회인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무직이어도 괜찮아,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더니 그런 것들에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뚱랑이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을 준다고 느낀 사례가 있을까요? 아, 엄청 공감을 하시는구나 느꼈던 순간이 It's OK라는 뚱랑이를 탄생시킨 날이 있었어요. 그때도 1일을 포스팅을 하는데 달력을 보니까 올해가 100일이 남은 거예요. 많은 뭐 SNS를 찾아보니까 아, 이제 100일 동안 뭘 이뤄야 될까?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뭐지? 막 이런 관련된 얘기만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뭔가가 없다고 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기에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댕청해 보이는 뚱랑이가 있거든요. It's OK라는 그 문구를 하나 달고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일이 남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니까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여기저기 친구들 다 태그해서 아 우리 괜찮대, 나 괜찮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때 되게 아 공감 많이 해주시는구나 느꼈죠. 지금은 무직타이거를 만들면서 바라셨던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제 브랜드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뭔지 확실해지더라고요. 다른 회사의 고용인으로 일할 때는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고 사회에서 만든 기준을 따라가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면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30대 초반에 애를 가져야 되고 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내 직업을 갖고 내가 일을 하니까 제 삶에 대해서 되게 주도적이 되고 제가 어떤 때 행복한지 명확히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소비를 할 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도 제 인생에서 성취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무직타이거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도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거를 이 직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요새는 경제적인 자유가 조금 있으신 거죠? 차이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재직 당시에 받았던 것보다 수십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는데 즐길 시간이 없어요. 무력이 지금 없어졌어요. 진짜로.